애매하게 보이네. 안전을 위한 국민이 반드시 준수사람입니다. 가든 스튜디오 앞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들어가시는 분명 동감입니다. 바닥에 돕는 즉시 의미로 대단합니다. 앞뒤 역세한 이동하기, 시야를 가리는 분들과 위험한 시민들 및 음식 가득은 다져주세요. 안전하고 편안한 경험을 위해 멀리 봐야 됩니다. 이야! 별 비춰졌도로 아이돌 유니버스를 항해하는 사랑의 적자 아이돌 라디오 시즌 3. 오늘 돌랑이들은 좌심방과 우심방, 좌심실과 우심실에 자리 하나씩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돌랑이들 마음에 입주 신고를 하겠다는 세입자들이 나타났거든요. S급 비주얼과 S급 실력, 그리고 S급 관계성까지 보유한 트리플 S급 신인, 선명과 열정은 감히 측정 불가인 능력자들을 지금 바로 소환해보겠습니다. 트리플 SAAA 아이돌 라디오의 동요와 테라! 무대로 시작을 했습니다. 트리플 SAAA는 잠시 후에 다시 만나보도록 하고요. 스페셜 DJ요. 돌랑이들의 동료가 된 러블리 So Happy 요정 승기 오마이갓 승기입니다. 돌랑이들 안녕하세요. 기팬처럼 나가서 아이돌 라디 후에 탑승한 텐디 채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방송까지 호흡을 맞추게 되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정말 제가 쇼핑스 MC의 인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스페셜 DJ인데요. 우리 함께하게 돼서 너무너무 좋은데요. 자, 제가 먼저 네 챔피언 좀 듣겠습니다. 하나 둘 셋만 바로 선택해 주세요. 아 좋습니다. 내가 승디를 잊어버리는데 승디가 나를 잊어버리는 챔디의 선택은 하나 둘 셋. 짜잔. 승디가 나를 잊어버리기? 네. 왜? 저는 언니가 승디가 챔디를 잊어버려도 제가 언니가 저를 다시 기억할 수 있게. 어머머머. 이번에는 네. 승디의 속마음을 알아볼게요. 오케이. 챔디를 부를 애칭을 정해야 한다. 아기 대 자기. 어머 어떡해. 승디의 속마음. 자기 자기. 자기. 저는 아 이것이 어렵다. 하나 둘. 아기. 자기랑도 고민을 했었는데 뭔가 자기를 하게 되면 자기보다 아기가 더 아직까지 냄새는 아기다. 좋아요, 좋아요. 아기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케미 테스트로 승기와 챔디의 동전의 컷을 촬영을 한번 해볼게요. 총 4컷의 사진 중 몇 컷의 사진이 일치할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어플로 보고 계신 분들 모두 과몰입해야 할 꿀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모두 아이돌 라디오를 사랑하는 돌랑이다. 돌랑이를 사랑해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승기와 찬디에게 적합한 우리 돌랑이 노래 메시지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오우 연희님 이치현 사랑해. 고급 미라클님 현승 사랑해. 아주 즐거웠고 감사합니다. 민승 코리아님 난 승승이 마음이 없지 않아요. 거기 자리 있니? 자리 있습니다. 얼마든지. 네. 미라클님 WM 살짝 살렸어? WM 아주 살짝 살렸다고. 나는 살짝 많이 설렸어님. 아기자기한 승리 챔디와의 만남 오늘 하루 종일 감사합니다. 기다려줘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승리 챔디 좋아 효님 오늘 아이돌 라디오 밤새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원해요? 네! 네! 진짜 원해요? 네! 같이 가요. 반응 뜨겁습니다. 오늘 같이 잡시다. 좋아요. 네, 아이돌 라디오 시즌 3 실시간 방송은 NC 유니버스 어플을 통해 보실 수 있고요. MBC 라디오에서는 토요일, 일요일 새벽 2시, MBC FM4U에서는 토요일, 일요일 밤 12시 돌랑이들을 찾아갑니다. 네, 승기와 챔디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노력과 실력, 매력을 갖춘 완성형 아이돌 분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온 세상이 주목하고 있는 각기 신인 트리플 S 나와주세요. 네,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트리플 S의 반전 매력 깜냥이 나경입니다. 어머, 자, 블라네커 촬영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아이고! 하나, 둘, 셋, 찰칵! 아이고! 좋습니다. 자, 다음 사람. 안녕하세요. 트리플 S의 대표 청순 리더 유현입니다. 좋습니다. 블라네커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귀엽다. 하나, 둘, 셋. 아우, 좋습니다. 좋아. 안녕하세요. 트리플 S AAA 하트머리를 맡고 있는 공유빈입니다. 블라네커 촬영 진행해볼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는 트리플 S AAA에서 아기 고양이를 맡고 있는 막내입니다. 저 막둥이도 블라네커 촬영 진행할게요. 자, 하나, 둘, 셋. 네, 모두 이제 출석해 주시고요. 이 닉네임이 다 좋네요. 반전 매력, 청순 리더, 하트머리, 아기 고양이. 반갑습니다. 네, 돌랑이들에게 단체 인사 부탁드려요. 네, 둘, 셋. 하이 트리플 S. 안녕하세요. 저희는 트리플 S AA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10월 28일 유닛 데뷔를 한 트리플 S AAA 분들에게 오늘 아이돌 라디오 트리플 S 사랑해 라디오 출연이라고 합니다. 박수! 네, 오늘 방송을 앞두고 많이 긴장되고 떨렸다면 볼 하트를, 돌랑이들 만날 생각에 설렜다면 체리 키스를 만들었어요. 하나, 둘, 셋. 어머, 우리 친구들이 역시 각기 신인이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많이 긴장되고 떨렸고 그리고 설렜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오늘 아이돌 라디오를 접수하러 온 우리 각기 신인의 각기 막내 트린스의 태기단식을 가고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아이고. 네, 저희가 신인인 만큼 세기 있게 무대를 아주 찢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가 아유 좋아요. 아, 진짜 멀어. 승리는 MBC 글로벌 걸그룹 오디션 방랑호 설렘 특별 활동 시간에 만난 적이 있는데, 네. 이렇게 DJ와 출연자로 만난 소감은 어때요? 오, 이런 인연이. 네, 그때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되게 많은 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되게 청순하고 되게 예쁜 친구가 그렇게 보내드렸어요. 근데 얼른 데뷔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또 훌륭한 친구들과 함께 데뷔를 해서 여기서 만나니까 엄청 반갑네요. 감사합니다. 안 반가운 거 아니에요? 아, 근데 그때는 너무 사람들 많이 계셔서 가까워지고 싶은데 가까워질 수 없는 멀리 계셨어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가까이서 인사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건강히 활동 잘 했으면 좋겠어요. 자, 독보적인 세계관으로 K-POP 팬들의 과몰입을 유발하고 아이돌 유니버스의 팽팽한 긴장감을 불러일으킨 슈퍼루피의 모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K-POP의 뉴 제너레이션 트리플 S AAA. 네, 마동리 유연 씨가 그룹명 트리플 S 그리고 유닛명 AAA가 어떤 뜻인지 이야기해 주세요. 네, 먼저 저희 트리플 S는
작은 S들이 모여 큰 S를 만들어서 트리플 S가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 멋있다. 네. 이거 멋있어요, 근데. 의미가 되게 좋은데, 24명의 멤버 중 첫 번째 유닛으로 되는 사실 처음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았어요. 어땠어요, 여기? 유빈 씨는 어땠어요? 저희는 이제 첫 시작이 중요한 만큼 저희가 열심히 해줘야 이제 다른 팀들이 같이 힘을 내서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진짜 열심히 해서 잘 보여줘야겠다 그런 의지를 갖고 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책임감을 또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정말 잘 열어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첫 번째 유닛으로 트리플 S의 기강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AAA가 서로의 찐 매력을 소개하는 멤소 타임을 가져볼 건데요. 한 번씩 내 옆에 앉은 멤버의 매력과 개인기를 소개해 주시면 되고요. 소개받은 멤버는 개인기를 꼭 보여주셔야 한답니다. 아이고야. 유빈 씨의 유빈 씨 소개부터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저희 유빈 언니는요. 어머. 되게 웃음이 많고 저희 팀 내에서 에너자이저 역할을 하고 있는 언니인데요. 네, 언니의 개인기자 이게 개인기를 할 수 있나? 잘 모르겠는데 언니의 약간 매력? 웃을 때 눈웃음 진짜 웃음 예쁘거든요. 네, 이게 저는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좋아. 우리 유빈 씨 눈웃음 한번 보여주세요.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어머. 제가 눈웃음에 찡겨 죽고 싶다는 말 정말 좋아하는데 유빈 씨의 눈웃음에 한번 찡겨 죽고 싶네요. 너무 예쁘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유빈 씨가 우리 유현 씨 자랑 한번 해주세요. 네, 저희 언니가 이제 언니도 되게 너무 예뻐가지고 네, 언니는 뭘 해도 예쁘고 이제 카메라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네, 그 열심히 하는 열정의 포즈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제가 열정의 포즈 뭐지? 네. 열심히 하는 언니의 그 직캠 표정을 뭔가 있나봐.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유현씨 준비됐죠? 직캠 표정 하나, 둘, 셋. 웃긴 포즈예요. 아, 진짜요? 모두 다 예쁠 거예요. 다 좋아할 거예요. 하나, 둘, 셋. 뭔지 알겠어요. 강력과 예쁨이 한 번에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유현씨가 이번에 나경씨에 대해서 얘기해주세요. 나경이는 귀여움이 있는 친구인데요. 그 귀여움을 표현해줬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어렵다. 시크함 속의 귀여움. 네, 귀여움 갑니다. 어떻게 좋아요? 천재다.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잘했네요. 잘한다. 좋아요. 아경 씨라고 혜인 씨에 대해서. 우리 혜인이는요 이제 태어날 때부터 만성으로 저 큰 눈과 저 높은 코와 이런 것 같은 입술. 그리고 눈썹도 제가 진짜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눈썹이 진짜 잘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연기할 때 눈썹이 이렇게 까딱까딱 하는 건데 그거를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랄랄라파트 할 때 움직이는 부분, 눈썹을 사용하는 게 있는데 제가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노래를 불러주시고 우리 혜인 씨가 눈썹을 한번 보시게 볼게요. 네. 네. 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라 진짜 눈썹이 포옹하네요. 매력있다. 이거 제 능력이야. 대단한 능력이야. 지켜볼 때 잘 찾아볼게요. 자, 다채로운 매력을 가진 트리플 S AAA의 타이틀곡 제너레이션. 나경 씨부터 내가 생각하는 제너레이션 킬리 퀄리티는 이것이다. 알려주세요. 저는 그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겠어.
많고. 좋아요, 좋아요. 너무 수줍어, 너무 수줍은데. 만큼 씨가 수줍게 다 하는 스타일이구나. 포인트 댄스가 보트인 포인트다. 네. 훈련도 됐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배워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네. 자, 그리고 유현 씨야. 저는 제가 캐릭이라고 생각합니다. 오! 찢었다. 제가 이렇게 자켓을 이렇게 착한 장면이 있는데 저만의 캐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중요한 거.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저는요, 저희 그 혜인이 파트에서 여기에 저쪽에서 거기부터 그 그쪽에서 거기까지가 제일 힐링 파트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서 춤을 췄을 때 가장 멋있어 보이고 네, 파워풀해 보여가지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간 그러니까 뭔가 멋있으면서 파워풀하면서 다 보여주시는 파트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혜인 씨가 생각했을까요? 저는 유빈 언니의 프라이버시티상 파트까지 이 부분이 제 캐릭 파트라고 생각하는 게 언니가 머리가 또 하트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사랑 너무 찰떡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제일 뭔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오, 그럼 혜인 씨가 써본 우리 유빈 씨 힐링 파트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아, 네, 좋습니다. 아직 없어요. 그래요? 지워주시면 안 될까요? 아, 오늘 한번 지워볼까요? 그럴까요? 좀 잘 찍거든요. 기대해보겠습니다. 분량 배우고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헤드셋을 착용을 하고 무대를 한번 나와볼게요. 우와! 아, 제가 이거 배워보고 싶었는데. 배워보네요, 오늘. 춤이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진짜 멋있어요. 그리고 귀에 자꾸 넣는 거야. 맞아. 감사합니다. 오케이, 무대를 나가볼까요? 오, 좋아요. 선생님들, 네. 천천히 알려주세요. 네, 먼저 우리 선생님들이 한번 음악에 맞춰서 한번 보여주실 텐데. 네. 이거 뒤에 한번 꽂고. 오케이. 자, 꽂고. 자, 한번 음악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이게 두 번 반복이 되는군요. 맞아요. 벌써 다 왔어요. 우리 춤생춘 와 언니 다 머릿속에 지금 따고 있잖아요. 저는 진짜 열심히 봤어요. 그러면은 우리 입박으로 한번 천천히 네.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가르쳐 주세요. 먼저 네. 이렇게 대각선으로 네. 네. 이렇게 고개를 툭 치는 부분이 있고 네. 툭 그리고 어깨 네. 그리고 왼쪽 어깨 네. 잡아서 위를 탁 쳐주시면 됩니다. 탁! 네, 탁 칠 때 다리를 탁! 이렇게 하고 네? 이게 이렇게 끌어오면서 끌어오고 탁, 탁, 탁 하는 부분인데요. 앞, 왼쪽, 왼쪽? 네, 고개 아랫선에서 앞, 앞, 옆, 뒤 오! 고개랑 앞, 왼쪽, 뒤? 네. 이렇게 그리고 네. 타닥, 타닥 할 때 다리를 같이 타닥! 타닥! 바다? 네. 네. 앞으로 고개를 하면서 네. 도와주시고 네. 같이 와주시면 오, 알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예? 오케이.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네. 선생님들 앞에 서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처음에 포즈는 자유 포즈인데 아, 네. 껄렁한 포즈 맞는데 껄렁한! 한 번 해보겠습니다. 5, 6, 7, 8
라라라라라라라 라라차차 라라라라라라라라라 후 하고서 이 팔짝 낀 손으로 같이 또 한 번 더 반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네 오케이 라라라라라라 탁탁탁 하고 이렇게 라라 우리 좀 크립 포즈로 네. 약간 멋있게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있던데. 맞아요. 이게 약간 빌드업 되면서 위에서 위로. 아, 아래에서 위로. 네. 이거는 무슨 의미죠? 이거는 멋있는 의미.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입박을 한번 쭉 해보고, 그 다음 음악에 해볼까요? 좋습니다. 네, 네 좋아요.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하면서 소리가 나오고. 아! 좋아요.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바로 나경 씨의 친언니가 MZ 세대의 아이콘 솔로 가수 비비 씨의 저 동생이라고요? 네? 아니요 저 나경 씨의 친언니가 비비 씨라고요? 네. 아 친언니? 네. 친언니. 그럼 비비 무대를 보고 비비 씨가 뭐 어떤 피드백을 해주셨나요? 그냥 피드백까지는 아니고 이쁘다 해주셨어요. 정말 친자매네요. 진짜 뭐로 얘기를 할지 모르겠어요. 진짜 별 얘기를 안 해가지고. 아 네, 비비 씨의 피셜로 나경이는 묵묵하게 할 일을 하면서 아닌 것을 웃는 얼굴로 싫어요. 라고는 안 오케이다 라고 말했는데 멤버들도 동의하시나요? 집에서 간가? 혹시 우리 비비 씨에게 한번 영상 메시지를 남겨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경 씨의 메시지를 한번 여기 지금 스탠바이가 됐거든요? 네. 비비씨에게 남겨주세요. 네. 아 이거 나올 줄 알았어. 아 진짜 이런 거 나오면은 울어? 아 언제 데뷔하는지 같이 걱정해줄 그랬는데 이렇게 아이돌 라이브 이후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영상 편지를 보낼 날이 오네. 언니가 힘들어요. 그리고 언니가 먼저 이렇게 또 가수로서 데뷔를 해서 또 많은 힘이 있을 거예요. 정말. 하는데 의지가 많이 될 거예요. 맞아. 옛날에도 많이 싸웠을지 몰라도 하고 나면 진짜 못 싸우거든요. 자매들이. 언니한테 또 진짜 하고 싶은 말 있잖아요. 아 왜 이거 있는 거지? 그럼 음악을 바꿔볼까요? 언니한테 못 하겠대요 지금. 네. 감사합니다. 야간 하면 딱 꺼주네요? 혹시
빨리 열심히 해서 성공하자. 그리고 활동 끝나고 만나서 봐. 나경 씨 메시지를 듣고 비비 씨가 답장을 남겼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들어볼게요. 여보세요. 아. 오. 나경아, 너가 대구에서 정말 기쁘다. 여기저기 자연스러워 안녕하고 있고. 많이 못 받은 거 같고. 같이 놀면서 이제는 맨날 같이 있었는데 참 그렇지? 우리 어렸게 그만큼 만들어 주셔서 같이 같이 이제 보고 계시는 우리 불랑이 여러분들한테 한번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불랑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또 나경 씨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방금 이제 하신 말씀 중에 어렵게 그만큼 잘 돼서 맛있냐고 하자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아, 또 정말 한마음으로 저희가 또 응원을 하고 있는데 네. 정말 앞으로 또 우리 다른 멤버들하고도 함께 인사 한번 또 하자고 하시는데 한번 인사 같이 나눠보세요. 뵌 적 있나요, 비비 씨랑? 한 번도 없어요. 아, 정말요? 이 기회를 빌려서 한번 네 인사 한번 해볼까 봐요. 팬입니다. 저는 진짜 팬이에요. 저 유영인데요. 진짜 사랑합니다. 다음에 밥 맛있는 거 사려고 숙소 놀러와 드릴게. 좋을 수도 있어. 저희는 뭐 사서 가고 싶었는데 또 이제 회사가 계시니까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아니 그러면 이 기회를 빌려서 네, 지금 허락을 받죠. 네, 지금 받습니다. 허락을 받죠. 제가 허락 받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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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괜찮은 기도하는 게 이제 예 감사합니다. 전화 감사드리고 또 우리 나경 씨랑 또 진짜 진짜 크게 크게 그분의 바람대로 꼭꼭 크게 크게 성공해서 진짜 그리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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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네. 아 깜짝 선물이었어요. 아이돌 나오는 거예요. 저 자녀가 힘 된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오는데 미안한데. 네. 이어서 나경 씨와 혜린 씨가 고양이들을 위해 특별한 라이브 무대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아이고, 어떡해. 네, 그래가지고 제가 좀 미안해가지고. 아니에요. 괜찮아요? 물 좀 마시고. 그럼 두 분이 이제 무대를 준비를 좀 하는 동안, 우리 유연 씨와 유빈 씨. 네. 네. 나경 씨랑 혜린 씨와 함께라서 좋은 점도 한 가지씩 얘기해볼까요? 아, 네, 좋습니다. 언니가 나경 언니 얘기하고 제가 혜린 언니 얘기해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네. 저는 이제 혜린이가 막내잖아요. 그래서 약간 막내만의 그 귀여움이 약간 저에겐 항상 보충이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앉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항상 앉을 때 혜린이가 옆에 있고 혜린이가 항상 저를 잘 받아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항상 고마운 것 같아요. 아이고, 아니 귀여운 사람이 귀엽다고. 너무 좋네요. 네, 그럼 우리 유연 씨는? 사람이 먹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쵸. 밥식. 네, 새벽에 항상 같이 먹어주는 친구가 나경이에요. 정말 제가 제일 사랑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거예요. 맞아, 정말. 네. 그리고 항상 족발 이렇게 메뉴가 다양해서 좋아하는 거 따라드리네요. 국밥 같은 거. 어머, 국밥? 네. 여러분 아주 좋아요. 자, 그러면 나경 씨와 혜린 씨도 노래하기 전에 멤버들을 향해서 많이 사랑한대요. 하트 한번 날렸어요. 멤버들 향해서.
좋습니다. 네, 오늘 무대를 위해 두 분이 아주 열심히 준비하셨다고 해요. 네, 돌랑이들 그리고 승디. 네. 귀를 쫑긋 열어주시고요. 네. 준비되셨나요? 네. 네. 트리플 S AAA의 나경 씨와 혜린 씨가 부르는 불꽃놀이 함께 들어요. 또 왔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3450님, 어머, 1S분도 선곡 센스가 뭐가 크게 될 분들이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피스님, 이 계절에 어울리는 선곡이네요. 없어져 버렸네. 이 계절, 네, 네. 이 계절에 어울리는 선곡, 노래도 너무 잘해요. 자, 코제이님, 피나, 오늘 아도나를 스크래치로 써버려. 유건아님, 아니 이렇게 감동을 주는 프로그램이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너무 좋습니다. 선곡과 목소리도 또 감동을 주고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잘 들었습니다. 초성 599의 속도로 아이돌이 쏘아올린 힙합고 아이돌 라디오 시즌 3 세상의 주목을 받을 짱신인 트리플 SLA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데뷔 전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끼와 매력을 선보였던 트리플 S 멤버들의 TMI와 케미를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트리플 S의 TMI 퀴즈! 네, 문제를 듣고요. 정답을 아는 분은 이름을 외치고 답을 말해주시면 됩니다. 정답을 맞히면 멤버가 직접 주는 선물을 또 받을 수 있으니까 모두 모두 집중해주세요. 첫 번째 퀴즈의 주인공입니다. 데뷔 전 청소년 요리 경연 프로그램 IMCF에 출연해 탑 3까지 등록된 분이 계시는데요. 누구시죠? 저입니다. 우리 하청우주님! 우리 하청우주님! 그러면 유빈씨, 유빈씨의 네. 퀴즈를 출제할게요. 네. 잘 들으세요. 유빈씨가 요리 경연에서 만들어서 어머니에게 100점 만점에 100점을 받은 이 요리는
무엇일까요?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요리입니다. 이 요리예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하나, 둘, 셋 했을 때 이름을 외치고 정답 말해주세요. 하나, 둘, 셋! 유연우. 오! 유연씨. 돈가스? 아닙니다. 혜린. 네. 김치전. 땡! 아닙니다. 근데 비슷했어요. 진짜요? 저는 전이야. 유연아. 유연우. 유연. 감자전. 아닙니다. 나경. 나경씨. 호박전. 아니에요. 유연우. 메밀전. 아니요. 좀 힌트를 좀 주세요. 약간 이 전은 시중에서 들어보지 못했어요. 맞아. 맞아. 좀 수렁수렁해요. 약간 시류가. 뭐지? 시중에서 들어보지. 이거 진짜 밖에서 안 팔아요. 그렇죠. 밖에서 안 파는데 진짜 먹으면은 맛있어요. 이거는 고기 좀. 이거 그냥 유연. 아니, 닭 뭐야, 닭좀 비슷하게, 비슷하게 나. 나도 돼지국도. 돼지긴 돼지. 그 뒤에 지금 돼지. 유연, 쫄깃소. 유연씨 정답이에요. 네. 유빈씨, 정답을 맞힌 분에게 어떤 선물을 주실 건가요? 아, 저는요. 네. 그렇죠. 네. 네. 저는요. 네. 얘기해 주세요. 아주 귀합니다. 뭔가. 네. 왜요? 유빈이의 허그. 허그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지금 진정합니다. 요리를 해준 적 있나요? 아직 제대로 된 요리를 저희가 활동하고 있어서 못하고 있어요. 네, 활동이 끝나면 제가 꼭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언제가 꼭 삼겹살 좀 함께. 좋겠네요. 자, 다음은 우리 유연 씨 퀴즈입니다. 물건을 오래 쓰는 편이라는 유연 씨, 가지고 있는 물건 중 가장 오래된 물건이 무엇일까요? 이게 문제예요. 나경. 나경 씨. 지우개. 어머, 안 돼요. 자, 뭔가 잘 생각해보세요. 이거 오래 쓸 수 있어요. 오래 쓸 수 있어. 그럼 쪼개 보세요. 휴대폰. 근데 내 이름을 이름을 잊어요. 텔레. 혜리씨. 핸드폰. 정답. 이거 좀 빨리 나왔네요. 네, 유연씨 물건을 오래 사용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무력이 없어요. 무력이 없어서. 그런데 핸드폰은 사실 뭐 숙소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오래 쓰는 거 아니에요? 몇 년 쓰세요? 확실하게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 사용 크기가 쉽지 않죠? 액정 맞아요? 액정 필름도 처음 붙인 그대로. 케이스가 친구가 어떻게서 한번 봤다고 했죠? 아, 그건 좀. 아, 근데 이거 뮤비 촬영하면서 두 번째 바꿨어요. 아, 진짜? 그대로 쓰겠습니다. 나중에 주종 얘기해요. 테네스. 아, 그게 뭐예요? XX. 그렇구나. 좋아요, 좋아요. 네, 유엔 씨의 상품도 전달을 해주세요. 저는 좀 의미 있는 상품이에요. 같이 아이스크림 먹고 인증하기. 진짜 상품이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먹고 올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나중에 꼭 해주시고, 그거를 혜린 씨한테 전달해주세요. 자, 이것도 상품이니까 긍정적이 좋습니다. 네, 혜린 씨는 아역 배우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데. 네. 6대가 몇 살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6대가 한 4학년 5학년 초등학교. 퀴즈입니다. 혜린씨가 출연한 청소년 웹드라마에서 노래방에 함께한 남사친이 니 애랑 좀만 더 같이 있을래? 라고 말하자 혜린씨가 한 말은? 유연. 네. 나온 거 아니야. 맞아? 진짜 빨리. 정답. 제가 학원을
많이 가서 딱 잡고자를 먹는 거예요. 네. 표정인가요? 하루 많이 가서 그거예요. 하루 많은 사람들의 기본 표정이 다 들었습니다. 아, 근데 너무 신기하다. 아, 저, 아, 언니가 본줄 알았어. 반갑습니다. 자, 과연 정답은 또 어떤 음성일지 음성 확인할까요? 어머! 어머! 니 양 좀 만나 같이 있을래? 내가 타고 가야 된다. 마멜 크롬이 너무 귀엽다 그래.
첫 번째 커. 하나, 둘. 하나, 둘, 셋. 두 번째 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번째.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네, 좋아요. 너무 귀엽네. 인간 만의 인간 프로메스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멤버 모두가 힘을 해야 할 시간인데요. 무대로 이동해 주세요. 바쁩니다. 네, 바빠요. 좋습니다. 쓴디가 출제하는 저시어를 듣고 모두 같은 동작을 취했을 때 성공이에요. 자, 일심동체. 첫 번째 키워드 나갑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트리플 S. 하나, 둘, 셋. 아! 괜찮아. 아직 시간 좀 줘요. 바로. 자, 두 번째. 솜사탕. 하나, 둘, 셋. 사자. 하나, 둘, 셋. 오! 성공. 네 번째 키워드. 오마이걸 스윙. 하나, 둘, 셋. 자, 다섯 번째 키워드예요. 엔딩 요정. 하나, 둘, 셋. 정말 개성이 아주 뚜렷한. 아, 좋아요. 네, 우리 돌랑이들 트리플 S의 매력에 과몰입하고 계신가요? 네! 아니, 너무 귀여운데요? 돌랑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트리플 S가 준비한 커버 댄스 무대까지 함께 할게요. 준비됐나요? 네! 네, 대형 작업 쉬고. 좋습니다. 네, 음악 주세요. 왔어요, 또 메시지가. 각기 천사님, 트리플 S 앞으로가 기대되는 내 마음속 짱신임 1위. 112님, 귀염귀염 수줍은 줄 알았는데 춤출 땐 토스가 남다르네요. 썬모닝님, 각기 신인 춤도 잘 추는 능력자. 긴장합니다. 특별짱님, 특별 예능도 잘할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있어요. 감동이다님, 트리플 S는
귀엽고 눈도 춤도 짱 잘하고요. 승리와 친지는 참으셨고 저희는 짱 잘했고 오늘 진짜 최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혼자서도 무대를 꽉 채우는 격적인 존재감은 솔로 가수 깃털 짱채연 씨의 허쉬허쉬 들면서 잠시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좋아요. 네, 네. 먼저 나경 씨에게 도착한 부위부터 네 읽어주세요. 네. 나경 언니는 저에게 같이 놀러 가고 싶은 멤버 1등이에요. 우리 이번에 나온 영화 같이 들어가요. 춤을 맞춰볼 때 항상 먼저 나눠줘서 고맙고 나경이 덕분에 저희 무대가 훨씬 더 멋있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마워요. 나에게 홍보를 하는 것도 사실은 너무 귀엽습니다. 너무 귀엽다. 제가 그 무슨 회사에서 찍은 걸 봤는데 이렇게 도미노로 내려가는
허리 숙이는 안무에서 얘기하더라고 안 마른다고. 아, 봤어요. 야, 그런 점에서 여기서 이제 춤만 춰볼 때 항상 먼저 나를 해줘서 부럽다고 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멤버가 그렇죠. 좋습니다. 자, 우리 유연 씨 읽어볼까요? 네. 어머, 맞아요, 유연. 유연 언니가 예전에 숙소에 들어와서 조금 힘들었던 점을 얘기해 준 적이 있는데 힘든 걸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 아닌데 털어놔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요즘 언니가 자기애가 굉장히 높아서 자기 직캠 보고 귀엽다고 하는데 솔직히 귀엽고 예쁜데 하, 나 너무 귀엽고 예쁘지 않냐? 그러니까 칭찬해주기 싫어져서 그래서 칭찬해준 적은 없는데 언니 진짜 귀엽고 예쁘니까 근데 귀엽다 귀엽다 좋아요. 근데 하, 나 너무 귀엽고 이쁘지 않냐? 유빈 언니 음식 한 입씩 뺏어 먹는 거 너무 미안하고 언니가 팀에서 에너자이저 역할을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언니 덕분에 늘 재밌어요. 뮤비 촬영 때 빅취리 3초사건도 재밌었고 그냥 모든 순간이 다 재밌었던 것 같아요. 같이 야식 먹는 것도 좋아요. 우리 앞으로도 좋고 재밌는 추억 많이 쌓아용. 네. 누군지 아는 그런 느낌인데 빅추리 3초 사건이 뭐예요? 아 이게요 그 빅추리가 그 요즘 메추리알 그 메추리알 그 편의점에 파는 게 있는데 그게 큰 버전으로 계란 버전으로 나와서 그걸 제가 되게 자주 먹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혜린이가 네. 혜진이 맞는 것 같고요. 그렇게 버렸네요? 네. 혜진이가 이제 계란을 사서 제가 한 입을 먹으려고 했는데 먹자마자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얘가 어이없게 그냥 원래 3초 안에 떨어진 거 먹으면 괜찮다고 했는데 이미 10초가 지난 상태에서 3일 하고 먹어요. 먹는 게 아니라 사진도 있어요. 너무 웃겨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해해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혜인 씨 읽어주세요. 네. 소혜린. 혜린아 우리 알고 지낸 지 벌써 3년이 됐네. 처음으로 봤을 때 혜린이는 초등학생이었는데 내가 보기엔 벌써 어른이 다 된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뭉클하고 그래. 그리고 우리가 같은 팀이 되어서 데뷔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기에 함께 데뷔해서 라디오에 이렇게 편지를 읽는다는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 앞으로 우리 잘해보자. 사랑해. 약간 초등학생 때 봤다고 하니까 연습생이가 네, 맞아. 또 이렇게 그러니까 3년 정도로 같이 연습했군요. 네. 자 그러면 누가 보낸 팀메인지 궁금하세요 여러분? 정말 궁금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럼 프라임 메시지에 그냥 프롬 있어. 한번 열어볼까요? 네. 카메라에 대고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짜잔! 어떻게 다들 좀 예상한 사람인가요? 네. 아니면 네. 아니 나경 씨 언니라고 적었잖아요 유연 씨가. 그랬는데도 알았어요? 네 누가 봐도 이거는 언니였어요. 동생인 척하면 언니였어요. 운치가. 아 운치 빠르네요. 네. 품의 정체가 밝혀졌는데 답장을 남기고 싶은 멤버가 혹시 있을까요? 아 이거는 좀 반박하고 싶다. 반박은 아니고 제가 답변을 한번 네네네 혜린씨가 나경씨에게 네 사실 저랑 나경언니는 진짜 한 3년을 같이 연습팀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가 저희는
연습생하고 에스다하고 서로 모르는 사이여서 언니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막 그랬는데 갑자기 언니가 세븐으로 딱 나오게 된다고 해서 제가 그때 리액션 영상을 찍었는데 되게 뭔가 감격스럽고 또 언니랑 이렇게 같이 팀이 될 줄 몰랐거든요. 근데 왜냐면 그때 저는 너무 어렸었어가지고 애기들 팀 약간 이렇게 됐었어서 되게 언니랑 그때도 하고 싶었는데 진짜 이렇게 뭔가 하게 돼서 너무 좋았고 지금도 이렇게 라디오에 같이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오래 봐서 서로에 대해서 아는 점도 많고 해서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애틋하게 느껴지네요. 힘든 시간 같이 한다고 기회라는 게 생기거든요. 좋습니다. 아쉽게도 우리 또 마칠 시간이 오늘 함께한 시간 어땠나요? 너무 재밌게 진짜 재밌었어요. 첫 라디오 맞아요. 놀랐어요. 너무 훅훅 지나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오늘 함께 해주는 팬분들에게 남겨준 메시지. 기회보다 더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가고. 저희 첫 라디오를 함께 해주셔서 저희로서 정말 영광스럽고 앞으로 할 게 많으니까 더 저희 활동들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이돌 라디오의 공식 엔딩 퀴즈를 함께 풀어볼게요. 아이돌 유니버스에 뜨는 해는? 돌랑이 사랑이. 아이돌 라디오. 그죠? 자, 다시 할게요. 아이돌 유니버스에 뜨는 해는? 아이돌 라디오 사랑해. 아이돌 라디오의 별자리는? 돌랑이 사랑이. 으로 트리플S AAA의 찰나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돌랑이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